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피스 인조악마의 열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원피스에 등장하는 인조악마의 열매인 스마일은 돈키호테 도플라밍고의 사업체로 선원 모두가 능력자인 해적단을 만들려고 했던 전 사왕 카이도를 위해 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스마일은 시저클라운이 동물들의 혈통인자를 추출해 만든 액체 SAD를 과수원에 뿌려 자란 열매들 중에 일부만 스마일이 됩니다. 모양이 다양한 원래의 악마의 열매와 다르게 스마일은 모두 무늬가 있는 사과 모양뿐이며 맛 또한 원래의 열매와 다르게 맛있다는 식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완성된 스마일은 10개 중 1개만 능력이 발동되고 나머지 9개는 실패작입니다. 실패작을 먹으면 원래의 악마의 열매와 같이 바다의 미물사 수영을 못하게 되는 것 플러스 SAD의 부작용으로 얼굴 근육과 성대가 웃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서 감정 표현을 웃음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스마일의 원재료인 SAD와 스마일을 붙이면 슬픈 웃음이라는 뜻. 사실 스마일은 성공해도 성공작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키드 해적단의 부선장 킬러도 스마일을 먹었었는데 성공작을 먹었으나 확률적으로 실패하여 웃음 부작용만 얻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 때문에 오다 작가는 킬러가 스마일을 성공했을 시의 그림을 그려주었는데 그냥 실패하길 잘했다. 시저클라운의 스마일과는 별개로 닥터 베가펑크가 만들었다는 인조 악마의 열매도 있었는데 이것을 먹은 복용자가 바로 코즈키 모모노스케이며 실패작인 줄 알았으나 성공작이었고 닥터 베가펑크의 위험을 보여주었었죠. 동물에게서 혈통인자를 추출하였던 시저클라운과는 다르게 닥터 베가펑크는 카이도가 잠시 체포되었을 때 카이도에게서 혈통인자를 추출하였다고 하며 그걸로 인해 만들어낸 게 용용열매의 인조열매였던 것입니다. 이제 스마일은 어떠한 열매의 종류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능력자는 모모노스케이며 용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시프스 헤드이며 양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스피드이며 말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도봉이며 하마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솔리테어이며 원숭이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다이후고이며 전갈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바바누키이며 코끼리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배트맨이며 박쥐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가젤맨이며 가젤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마우스맨이며 생쥐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알파카맨이며 알파카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마딜로맨이며 아르마딜로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베어맨이며 곰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크랩맨이며 개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스네이크맨이며 뱀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래빗맨이며 토끼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울프맨이며 늑대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홀덤이며 사자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조악마의 열매 스마일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